여자는 반스를 채보셔야 되고 남자는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잘 찾으라고 그랬는데 네 분은 딱 맞네 그것이. 아이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1년 365일 100날 앞에서 떠들어봐야 팬도 없고 카메라 감독님이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천상 나는 솔바이 단장님만 다 좋아하는. 오빠 나 마음에 들지 그래도? 응 김순옥 언니 어때? 마음에 들어? 응 그래요 봐봐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 게요. 어디 마음을 후벼 파긴 파지 조금. 그럼 조용해 너는 오빠 내 스타일이 아니오. 그럼 신경 쓰지 마라. 나도 눈이 있어 시력이 좋아. 내가 1.5 1.5요. 아이고 저 올라가 보니까 저 오빠가 엄청 잘생겼더라고. 저런 오빠는 꼭 임자가 있어요 보면은. 언니 혹시 우리 집구석에 들어왔다 가면 안 돼. 우리 종합백화점이요 여기가. 없는 게 없어. 만 원만 들고 오면 별거 다 있다. 내가 노래 딱 세 곡 했는게 그 단장님 알아서 하나 주시오. 거기 보면은 이 자기는 뭔 노래 좋아해? 순옥이 언니는? 옆, 순옥이 언니 빼고 옆에 오빠 딱 내 스타일 오빠 그 오빠가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렇게 많은 관중 중에 그래도 잘한다고 박수 쳐준 사람은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 보니까 인생살이 고달퍼요. 가는 세월 막지 못하고 오는 세월도 잡지 못하고 어차피 우리 인생살이 우리가 가을이 왔네. 예, 한 해가 또 저물어. 그러면 한 살 더 먹어. 어쩌면 좋아. 예? 일로 오라고? 알았어. 아이고, 나는 언제나 나오나 기다렸네. 아이고, 진짜 화장. 바지도 빌려입고 나도 새로 하나 샀으면 좋겠어. 바지 좀. 아이고, 회장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네. 딜리리야, 딜리리야. 색깔이 좀 틀리면 얼마나 감사할까. 니나노 난 실로 내가 떠나간다. 딜리리리리리리리리리야. 아이고 회장님 고장 아직 안 났죠? 그럼 보릿고개 한번 해줘. 응 그래 그래. 응. 아 고장 안 났냐고 물어보니까 보릿고개 값은 별도로 줘야 돼. 아직까지 쓸만해. 남자는 계속 서 있는 놈이 괜찮은 놈이요. 맛있게 드세요. 네. 예, 보릿고개 한번 해달라네 그러면. 보릿고개를 어저께 우리 단장님이 고개 지정목 4-1번 들어가서 보릿고개 한번 하던데 그거 한번 해주시오. 회장님이 보릿고개 값은 따로 주실 거지요? 보릿고개 값은 따로 주실 거죠?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유 뭐 대답했는데 안 하면 안 주시고 말겠어. 그래요 갑시다. 보릿고개 한번 주시고 예 그래 어려 아이고 이거 좋은 습관은 보고 배워. 알았지? 흑이야 술이라는 거는 술술 넘어가니까 먹게 돼있지. 어머니 국수 맞나요? 노래술이 좀 아까 좋아지요? 아유 두 분이 이렇게 여기 가까이 거래처셔요? 앞에? 두 분이? 이야 백년해로 하십시오. 건강하시고 꼭 아프지 마시고 자우지간 건강해야 돼. 보릿고개 한번 할 테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좋네. 아이고 아니 Thank you.
해야 되겠어. 왜 그러냐면 더워 죽겠어. 어? 하나씩 벗으려고. 왜 그러냐면 가족이 이렇게 많은데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놀아야 돼.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요? 오빠 맞아 안 맞아? 순옥이 언니 옆에 오빠. 아유 인상이 너무 좋아. 세상에 내가 물건을 팔러 갔는데 우리 저 사장님께서 야 물건도 안 받았는데 세상에 계좌로 팍 2만 원을 싸주셔갖고 내 기분이 엄청 좋았어. 오늘 첫 고객님이 나를 기분 좋게 해주셔갖고 기분이 좋아. 오빠 좋아하는 노래 뭐 있어? 얘가 노래를 86만 5,805 곡을 알아.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네. 아니 진짜요? 얘기만 해. 그러면 자동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계좌로 2만 원 또 쏘면 되는 거야. 그러지 그러지. 아이고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사람이. 듣고 싶은 노래 없죠? 어차피 나왔는데 인생 뭐 이깐디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지. 맞아 안 맞아요? 맞지요? 앵콜 없으면 내가 알아서 우리 단장님이 눌러주실 겁니다.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너무 거쭉관연이 요요마다. 하이! 어머니도 계시니까
건데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앞에 우리 빨간 옷 입은 언니 박수 한번 주세요. 잠바 입은 언니 괜찮았죠? 들으실만 하죠? 네, 막걸리당 한잔하고 오빠랑 왔으면 오늘 같은 날 기분 좋게 이렇게 놀아야지. 맞아 안 맞아? 돈만은 없어진다고 짓궂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있고 그래도 노래 한마디 요즘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려도 얼마 줘야 돼? 한 시간에? 그럼 내가 대신도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기왕이면 건너와서 여기 엿도 좀 하나 사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요쪽이 중간으로 들어가세요. 사모님 VIP석으로 피어났어요. 오실 줄 알고. 들어가세요. 자, 그럼 열심히 하는 데는 예, 없는 거예요. 예, 한번 예, 아무거나 눌러서 갑시다. 예.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다고. 내가 훔쳐먹었네. 예. 한번 더 갈게 오빠. 알았지? 오빠 조금 올려주셔. 우리 옛날 재밌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해. 어디, 여기, 저기 넣어가지고 가시오. 비닐 팩. 팩에다 넣어가지고 가시오. 응, 아, 넣어가지고 가시오. 되게 칫솔값보다 이게 더 비싼 거예요, 언니. 이태리, 예, 가죽백. 아이고, 아이고. 근데 아까 우리 쪼만 언니 할 때는 사람이 겁나 많은 것 같더니 나 할 때는 다 가버리고 온대? 아니, 그게 아니오. 아이고, 세상에. 나도 이제 좀 있으면 성님 그 팬이 있겠지, 그지? 어서 오시시오. 빨간 티 형님 이쪽으로 들어오시오. 자고로 군형을 잘 찾아야 돼. 여기가 입장식 열로 들어가시오.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뭐 그러는 거지. 뭐 맨날 많으면 우리가 뭐 떼부자 되게? 아니 조에서도 내려오시네? 오? 아 우리 형님들이었구나. 박수 좀 쳐줬어요? 우리 형님이 예, 태방비로도 사주시고 엿도 사주시고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열심히 했는데 혹시 팁 하나 주고 갈 생각은 없어요? 전혀 없어? 이 형님이 돈이 많은 형님은 이 형님들은 겉다리로 따라다니는 형님들이요. 예, 형님이 만 원만 주고 가는 길에 나는 안 주던데 전혀. 사람이 틀려. 요거는 쪽간이고 나는 백일홍이야.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오자고 한 얘기요. 부담 갖지 마시고 놀러 자주 오세요. 네, 우리 집은 맛집이기도 하고 이렇게 또 바다로스에 이렇게 넓은 이 산천 초목이 정말 예, 이렇게 노랗게 빨갛게 물들었네. 노랗게 물들었네. 요런 데를 보면서 이렇게 술 한잔 탁 땡기는 얼마나 행복한 일이요. 거기다가 노래도 불러주지 공연도 해주지. 누이 좋고 배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바닥 쓸고 도도 주고 님도 보고 봉긋다고 바다로스 오면은 쪽간이도 만나고 백일홍이도 만나고 아라리 분바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솔바이 탄장님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에이. 자 김소유 노래입니다. 김소유 나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사랑의
Didn't even.
아이고 노래도 잘한다고 얼굴도 이쁘고.